그 시간에는 귀신 방언이라는 것이 있는가 라는 제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귀신 방언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합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말한다 해서 다 성령이 자신의 영을 통하여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귀신 방언하면 일평생에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계속 귀신에게 침략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신의 방언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잘 분간할 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전해드리겠고요.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 못하거나 천국 못 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만사의 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리고 제가 이제는 조금 더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겠어요. 방언하는 사람들 제대로 방언하고 있는가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나중에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여서 아하 내가 지금 귀신의 방언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 분별이 되어지면 집에서도 자가 해결책을 제가 일러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시고 그러지 못하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생활이 참다운 기도생활로 가야지 그렇지 못하면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말세에 미혹하는 내용들이 일어나서 꽤 있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귀신의 가르침이면 달아버리죠. 다 진짜처럼 얘기했다가 하나를 틀리게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진짜같이 얘기하는데요. 다 틀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끝에만 해서 탁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못됐다 아닙니다. 어떤 이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고 또 신사들과 빛나는 것 등에 하는 사람들도 진실된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러나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참령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도 괜찮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성령의 분별력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저들에게 휩쓸려 갈 수 있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들은 우리 앞에서 꼼짝 못해야 되지 우리가 그들에게 끌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귀신 방언이라는 것도 있는지 분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걸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없앨 수 있는지 그리고 참 방언을 통하여 유익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뭐의 기도라고요? 영의 기도입니다. 자 고린도전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고린도 1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뭐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그런데 기도만 포함하지 않습니다. 방언 중에는 찬양도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 밑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영으로 찬송하는 것도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기도만이 아니고 방언의 대부분은 기도로 나옵니다. 다의 영이 기도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때로는 방언하다 보면 찬송이 나옵니다. 방언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나가서 방언의 말은 성령의 권면과 위로가 있습니다. 자 14절 고린도 14장 2절을 2절에 3절을 볼까요? 1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고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 보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 했는데 자기의 덕을 세우는데 성경이 도와주세요. 14장 31절을 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방언을 해보면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9절 31절에 보게 되면 말을 쓰는 탄식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 형식으로 나와요. 방언 통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을 해보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그의 영혼에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의 영혼에 위로하는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금 핍박을 당해가지고 너무 지금 괴로워. 그래서 삶이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의 기도를 들어보면 성령께서 따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성령의 위로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예언은 예언만 나오지만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올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직접 위로하는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방언 기도가 상당히 유익한 거예요. 방언은 방언만이 아니라 예언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온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셔서 맨 처음에 한 것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방언 기도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주는 가장 첫 번째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읽어보게 되면 고넬료 가정에서 세례를 주면서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저들도 받았다 얘기하시므로 성령이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선물이니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다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받는다고 무슨 구원받는 그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선물 써 주시는 사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난 방언 싫어. 의지적으로 자기가 방언을 거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얼굴 좀 그럼 그대로 하는 역사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지만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전능자지만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 우리 의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과 천사만 그래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제일 목적인데 그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선물로서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영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좋은 거. 그래서 이것은 사모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방언을 처음 하게 되는 장소가 이단에 속한 어떤 데에서 했을 때는 귀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말을 하는 것이 귀신 방언이거든요. 그것을 자기의 영이 말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기도원 같은 데 여러분 가려고 하는데 기도 가지 마세요. 기도는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중한 병에 걸려서 고침받게 오거나 인생에 진짜 문제가 얽혀섞여 왔는지 그 사람 주변에 귀신을 떼거리고 다니고 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면 그 귀신이 나가서 누구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기도원 가서 정신이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는 좋은 거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뭐 문제를 고치러 왔는데 오히려 다 기도원 가서 뭐 병 나은 사람 있어요? 눈에 그 떠오르는 게 한 번씩 나올 뻔한데 그것도 나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요 더 큰 귀신이 그 작은 귀신을 잠깐 이렇게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은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착각해서 사람 미혹하는 것입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분들에게는 교회 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여기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아야지 기도를 쫓아다니다가 방언 받아서 모르겠어요. 좋을 수도 있으나 해내라 하나라도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귀신 방언을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지는 회개를 중요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기에서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여기에 진실한 것이 있습니다. 괜히 교회 자랑 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데 이제 사실을 좀 얘기하느라고 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영이 말하는 겁니다. 영의 언어다. 아시겠죠? 사람의 영의 언어. 이 육체도 우리가 언어가 있잖아요. 혼을 통하여 말하는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는 우리가 아는 게 한국어예요. 한국어. 아시겠죠? 저 미국 가면 미국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영이 말하는 슈파카이알라스바 아코알라스이 제가 방언합니다. 레시쿠 블레스카 코아카이알라스 리알라스 우수바라카 이 영의 말로 하면은 이 귀신 신다락감온 소리다. 옹알거리는 소리다. 귀신의 방언이라까지 몰아가버리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영혼과 육체가 언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영의 언어가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에 가면 미국 사람도 올 것이고 저기 아이슬란드 사람도 올 것이고 중국 사람도 올 거잖아요. 근데 그 도중에 일자인 천국 가면 중국어 쓰실래요? 한국어 쓰실래요? 예? 평소 때 한국어 쓰니까 한국어 쓰시겠죠? 예? 중국 사람 만나면 갑자기 중국 사람 되어버리죠. 예? 우리도 그래요. 저도 여기 서울에서 살아서 살다 보니까 서울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나중에 저기 고향 사람 만나면 고향 사람 말 나와버려 갑자기 막 그랬냐잉? 안 그렇단게? 그 말이 나와버려 거기에 순식간에. 근데 어쨌든 천국에 가면 무슨 언어를 쓰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언어를 천국에 가면은요 영이 이제 그때부터 말하기 때문에 그 영은 그 이 영이 말하는 언어인데 거기서는 통역할 필요 없어요. 바로 알아들어 버립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언어 걱정하지 않아도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언어가 바벨 그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대항하다가 인간의 언어가 혼잡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언어들 지금 한국어, 독일어, 중국어 뭐 이런 언어들로 해야만이 방언이고 알아먹지 못하게 하는 이 말하는 거 이것은 귀신 신나라박한 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천국에 갈는지 모르겠지만 자오자 천국에 가게 되면 엄청 주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너는 네 생각대로 성경에 정확히 원문 글로 싹 나와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방언하면은 답답함이 있어요.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방언 통역을 해야 되는데 건전한 진짜 그 방언 통역하는 사람에게는 이 방언 통역을 한 번씩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이 뭘 하고 있는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있든지 찬양하고 있든지 성령께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을 주고 있든지 셋 중 하나예요. 보면 너무 뭐 궁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 우리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 방언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데 우리가 그 방언 중에서 잘못된 것은 성령이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고쳐주기 때문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버릴 거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주 욕심도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번 사업권을 꼭 따게 해 주시랄게요. 이번에 사업 망하면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약간의 엄포를 넣으면서도 이렇게 이번 안 해주면 두고 봐요. 이런 나와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하는 기도는 인간의 욕심이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욕심 들어가지 다 안 된다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씩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도 해도 들어주긴 들어줍니다. 다 들어주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런데 어쨌든 영의 기도 그렇게 하나도 없다는 게 그런 게 아시겠죠? 잘못된 기도 뭐 억지로 막 요구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영의 기도를 통해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의 기도와 방언 기도는 참 좋은 건데 이 방언 기도를 회방하고 회방하는 건 두 개예요. 하나는 이 방언 기도 없다. 아니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막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이.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중단되었기 때문에 방언도 없어졌다. 방언 못한다 얘기하는 것은 기도를 못하게 결국에 방하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거기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말로 하는 기도는 5분, 10분, 15분, 30분 하면 미천이 떨어져 버려요. 뭐가 떨어져요? 미천이 떨어져요. 미천이. 더 이상은 기도할 게 없다니까 30분, 1시간 기도해 보세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있나.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미천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15분 지나면 그냥 미쳐 떨어집니다. 15분 정도. 이제 보편적으로 할 때는 15분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나라와 민족과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변에 구원 받을 사람 15분을 걸려요. 15분 정도까지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 다음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데 그때부터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다시 방언으로 하여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그때 기도 제목이 떠오르는 것을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방언했다 기도했다면 몇 시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지속하고 기도를 집중할 수 있으려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방언을 안 하고 그냥 입다 한국말로 해도 아무 상관없으나 방언을 하는 것이 그런 데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방언이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결국 기도를 15분, 30분이면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포진해 우리를 도와주게 되고 우리가 하게 되면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린가에 천사가 무너뜨리듯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인데 그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끄뜨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오래 기도할 장점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 기도가 만사는 아닙니다. 자기가 혹시 나는 기도할 때 일반 한국말로 기도가 안 나오고 처음부터 방언 기도가 나와서 뒷다 끝에까지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매우 많은 사람. 왜냐하면 귀신은 기도를 못하게 하거든요. 기도를 못하게 막는데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방언을 말하게 귀신이 사로잡아서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기도케 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도 하나님께 못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다가 아닙니다. 네, 다가 아니고 그럴 위험성이 상당히 너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뭐부터 시작하자? 통성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혹시 여기 안 맞더라도 그냥 따라와 주세요. 처음에는 좀 목사님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그러면 그냥 찬장에 올려놓으셨다가 그렇지만 기도할 때는 어쨌든 15분 정도는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얘기하시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만 하는 사람은 회개 기도를 못해요. 회개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역사하소. 계속 귀신이 역사하려고 회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잘 못합니다. 신앙 고백을.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이 만사는 아닙니다. 방언이 회개를 대신할 수 없어요. 방언이 신앙 고백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열매, 마음으로 기도해서 입술로 벌려서 구해야 하나님 응답을 주기 때문에 방언 기도하는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삶이 안 바뀌어. 계속 그 관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생각이 다른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입술로, 말로, 정확히. 하나님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지. 처음부터 방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방언은 소원입니다. 소원. 소원이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방언은 소원이고 소원은 소원이에요. 소원 아시겠죠? 그 소원이에요. 불신자들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말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나 지옥 가기 싫은데 나 지옥 가기 싫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요 뭐 아찔하게 차려입고 말이죠. 아주 뭐 부티나는 이런 그 핸드백이랑 자기가 놀라간다 이렇게 지금 즐겁게 하고 있는데 그 영은 뭐예요? 나 지옥에 가기 싫은데 나 지옥에 가기 싫은데 그렇게 외치고 있다니까요. 들어보면.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참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만사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언이 없어졌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방언이 만사니까 방언 기도가 뒤따 해라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실제로 기도응답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생각을 침범에 들어가서 설령 방언으로 시작했지만 귀신의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주장함으로 기도함으로 귀신 방언과 준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도할 때는 한국말로 할렐루야 우리나라 지방 언어 그 각국 나라 말로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의 말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방언 중에 어떻게 해서 귀신 방언이 나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사는 집입니다. 집.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때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그러는데 그 땅의 흙, 땅의 흙으로 흙을 먹고 살리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이 몸을 지었어요. 이 육체는 귀신의 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함부로 들어오느냐? 그러지는 못해요.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경우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허락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아도 귀신 안 들린 사람 절대 안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이 사람도 잘 귀신 안 들려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귀신에게 안 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안 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요, 기도하다가 귀신은 계속 이제 주변에서 맴돌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딴 생각을 슬쩍슬쩍 집어넣습니다. 이 귀신들이 슬쩍슬쩍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가면은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서 나중에 귀신이 쏙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언으로 받아가지고 귀신이 방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가 구하고자 할 것과 그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다 정확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오늘하고 중간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귀신이 중간순간 들어와요. 진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방언 중에도 우리가 귀신의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귀신의 방언이라는 것은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가 말하는 것인데 자기가 말할 때 뭐냐 우리 입술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귀신도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영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듯이 귀신도 우리 자기 눈으로 봅니다. 귀신에. 근데 제가요 귀신 들린다 안 되냐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화장실 가라고 그랬죠. 거울을 딱 쳐다보고 눈동자를 딱 쳐다보세요. 눈동자를 이렇게 딱 쳐다봐요. 쳐다보면 귀신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보인다니까요. 내가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어떻게 아느냐? 쫓아보마. 화장실에 쫓아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나가라고 그러면요. 정말 지독한 귀신은 괴성을 지릅니다. 내가 왜 그렇지? 그래요. 괴성을 지른다니까. 그 눈을 탁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고 쫙 봐요. 귀신아, 딱 초점을 딱 맞춰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걸 입술이 막 틀어집니다. 잘못 눈이 먹고 이렇게 해요. 뭐 손까지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아무 반응이 없다. 아직 주변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 따라 가! 그렇게 명령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싹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안 보니까 잘 모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말을 하도록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하고 있을 때 그 방언 소리와 우리가 내 영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 방언에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해 보면 이렇게 제대로 된 그 어떤 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같이 기도해 보면은 기도 오버를 못 합니다. 특히 안수해서 기도해 보면은 난리가 나요.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냥 외부적인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러고 보면요, 들어보면요, 딱딱딱딱딱딱딱딱딱 하여간 듣는 것이 하여간 이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방언 말하는 것은 상당히 권위도 있어 보이고요, 차분하면서도 이 어떤 그 뭡니까 성령의 거룩함에 드러나는 형식의 언어가 나와요. 랄랄라 룰루루루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랄랄라 룰루루도 통역해봐도 똑같이 기도도 똑같아요. 단지 언어가 아직 어린아이처럼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랄랄라 룰루루 방언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방언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근데 어쨌든 이 방언이 너무나 방언을 딱 들어봤는데요. 음산하고요. 방언 소리를 들어봤는데 이것이 소름이 끼치게 하는 그런 방언이 있잖아요. 거의 귀신만. 내 영이 충돌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하고 구역이 충돌되는 거예요. 형태로도 나옵니다. 형태로도. 너무나 많이 제가 얘기하고 보면 혹시 또 나도 귀신 방언하니 나도 착각할까 봐. 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몇 가지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것 뿐이죠. 예. 소리를 들어보면 이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상한 소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의지가 귀신에게 뺏겨서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귀신한테 너 나가 탁 해야 돼. 기도하라. 너 나가. 오지 마라.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처음에는 귀신이 처음에 들을 때는 얌전하게 들으려고 합니다. 얌전하게. 그러다 나중에 점점 점점 해! 하지마! 너 안 하면 너 네 아들 쳐! 네 아들 이번에 교통사고 낼 거야! 나중에 귀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 딱 잘라버려야 돼. 저기 누가 왔는데 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기 왔는데 그래 모르겠어라. 그러면 다음에는요 처음에 올 때는요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아무리 나로 놔두면요 놔두면요 이렇게 두는 줄 아세요? 이렇게 온다니까요. 귀신은 그래서 처음에 싹을 잘라버려요. 처음에 모든 질병이 귀신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은 두 가지 형태로 역사하는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병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주의 형태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었다 방언한다 그러면 혓바닥을 내면서 이렇게 100%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들어오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축사한테 신사도 빈자도 존재 가면 이렇게 축사하면 넘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넘어지면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이 지금 그냥 딱 하는 거예요. 지금 뱀이 귀신이 아니라 뱀이 뱀이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딱 후다리 막 이렇게 하는 거 뱀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그 사람이 그대로 모양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뱀이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 뱀의 형태처럼 그대로 모양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모양도 소리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쉬쉬 나오고요. 소리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내가 나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형태를 자기도 그대로 표현해서 이 귀신이 만약에 하늘에서 쫓김을 당할 때 저주를 받을 때 눈이 멀어버렸다 그러면은 이 귀신 들어오면 눈이 안 보이는 게 갑자기 아시겠죠? 귀가 고장 나버렸어요. 저주를 받아서 떨어질 때 하늘에서 떨어질 때 그러면 그 귀신들은 뭐예요?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야 귀가 들리고 귀신이 나가야 눈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어떤 부분을 싹 꽉 잡아버려요. 예를 들어 자궁을 잡아버리잖아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자궁을 딱 잡고 있습니다. 그 임신 못해서 5년 10년 지났는데 임신을 못했다. 귀신이 잡고 있을 확률도 절반은 되는 거예요. 물론 무전자증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요인도 있어요. 병원에서 진짜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임신이 안 된다. 귀신이 잡고 있는 귀신이 위장을 잡으면 위암이 걸리고요. 귀신이 머리를 잡으면 머리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는 하등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도 허용하지 말아야 되지만 생각 자체를 금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딱 들으려고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딴 생각이 나고 딴 기도를 하고 있다. 귀신이 지금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에 있는 세력에 속했다가 신천지나 뭐 이단에 있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나 그 다음에 뭐 문성의 통일교나 그 다음에 신사도 비나 비슷한 쪽입니다만은 그런 쪽에 속해서 거기에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람들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신사도 비나 쪽에도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맨 처음에 가서 기도를 시켜가지고 장점은 장점이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자우지간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그 영이 말하게 하는 훈련을 시켜준다는 측면은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게 안 하지만 그쪽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일정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돌아다니는 영들이 전부 뭐예요? 귀신의 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거의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교회에서 할렐루야 굉장한 교회에서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의 교회에서 방언을 해도 방언을 해야 되겠고 방언 통변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안 돼 가서 하면은 귀신에게 속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말을 하게 되면 귀신이 내 입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막 말이 나오는 거죠. 이 귀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이중성. 귀신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내가 됐다 사람이 됐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정말 참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어쩔 때 보면 이게 귀신 역사인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저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 같이 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두통이 납니다. 성령과 악령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음성과 모양과 소리와 같이 기도해보면 이것이 귀신이 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귀신의 만약에 방어를 내가 하고 있는 것도 같기도 하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없어지게 할 수 있느냐? 귀신을 쫓아내야 되죠. 그죠? 뭐 근데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또 안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고 소대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 일곱을 가지고 데려 들어왔다. 그래서 나중에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가르침이 없으면 세상의 체험만 따라가는 데는요, 전부 신비한 거는 다 좋은 줄 알고 성령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예수님 후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초대교회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한 40년 동안 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은 그때 성령이나 지금 성령은 똑같은 거니까 그때 까까까까 엉뚱이 성령이 나왔다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데 그렇게 얄팍하거나 그렇게 가소로운 그런 뭐 이런 웃음을 짓지 않아요. 성령은 얼마나 거룩한 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닌데 어쨌든 여기에 나왔다고 했다고 한다면 일리가 있어. 근데 여기 안 나온 것은 일단 의심해야 돼. 일단은 가짜. 일단 다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높은 고도 훈련받은 귀신들이 악령들이 그런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참 방언을 말하고 내가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언을 하게 되는데 먼저부터 방언하지 말고 왜냐하면 귀신은 아예 기도를 입술로 구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방언 기도를 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언하지 말고 처음에는 뭐냐면 회개기도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때마다 생각이 딴 생각이 나거나 딴 생각을 주입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심각하면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중환 지금 중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린다. 네? 투시를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 저 사람 무엇이 보니까 투시 연사를 받았다. 아니에요. 지금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투시 연사 직통계시 다 이거 가짜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다들 가짜예요. 네? 지금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중환 상태에 들어갔어요. 귀신이 음성을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처럼 음성을 들립니다. 처음에는 따라 많이 힘들지. 처음에는 그런 음성을 들립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꼭 귀신이 그러는데 뭐라고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인 줄 알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 처음에 그렇게 해요. 그러다 나중에 점점 말하거나 대화를 하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내 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 몸에 들어왔다는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절대 내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회개 기도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내 생각에 귀신이 틈탈 때 아예 생각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 따라 가! 다 물리쳐야 돼. 그래야만이 귀신이 더 이상 안 들어. 아시겠죠? 예, 생각을 물리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 방언으로 기도하는 진실된 주의 종의 기도를 받아보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차곡차곡 훈련을 받고 채워서 채워지게 되면 내가 귀신에게 안 딸려가고 귀신 방언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신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성령은 신비한 사건으로 우리를 꼬이는 것이 아니고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성령이 없는 것도 있다고 항상 가르쳐요. 뭐라고요? 이게 귀신의 영인지 사탄의 가르침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없는 것도 있다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네, 성경이 없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이 말씀대로 물론 이게 없는 것도 기록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리고 이 방언에 대해서 보려면 사도행전과
고린도 12장과 14장의 방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방언문을 여러 번 읽으세요. 읽으실 때 그냥 한글로 되는 성경을 읽지 말고 번역본 여러 성경책이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 성경들을 갖다 읽어봐가지고 정확한 의미를 캐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할 줄 알기 시작하면 방언으로 해도 방언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자기를 세워준다. 그리고 이 방언은 영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영은 좋은 기도를 하고 있고 성령이 또한 바꿔서 얘기하기 때문에 위로와 권면의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에 빠지지 마십시오. 방언은 소원이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 소원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내 입술로 해야 돼요. 정확히 구하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입술로 해서 천국 가는 것이지 마음으로 고백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IS가 죽이려고 합니다. 내 마음으로요. 나는 주님 모르는 거 아시죠? 주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모른다고 입술로 할 거니까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몰라. 마음은 아니거든요. 입술은 몰라.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네 말대로 내가 너에게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만 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도 있지만 마음이 신앙 고백할 때는 반드시 입술로 표출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인다 할지라도 죽이라. 표출할 때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너 입술을 네가 말한 대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걸 알고 방언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길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에 몰입할 수 있고 도와주는 거니까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했어요. 방언 못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지만 방언할 때 유익함이 있다. 그러나 이 방언에서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말을 하게 됐으므로 이 흉내를 내는 거죠. 방언 흉내를 내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할, 기도할 수 할 줄 알았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아니 뭐 또 다른 것이 뭐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는 거예요. 이 귀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영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내주지 말라. 생각이 침탈할 때 아예 버려버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로서 집중할 때 그래서 말로 따발총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발총 말로 우리 말로 이렇게 해야만이 정확히 그 집중해 기도할 수 있는데 말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생각이 팍팍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한 15분 동안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충절히 기도할 때는 기도해서 자기 마음의 소원 안한 말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아래서 생각나는 죄를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회개가 다 되면 그때부터는 방언 기도를 해도 상관없다. 아주 유익하다. 생각하시고 방언하시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가 전 의심스럽다 그러면 또 내 안에 귀신이 열었다는 건 화장실로 가시라. 아시겠죠? 거울을 쳐다보고 귀신도 다 같이 보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지도 보고 있어. 나도 보고 있고. 잘 아시겠다. 야단을 쳐야 돼요. 그럼 귀신이 그러다 계속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 이름에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이것이 칼처럼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고 했잖아요. 칼처럼 나가서 귀신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안 나가면 괴로워요. 그 괴로워서 싹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안 나가요. 괴로운데 막. 그러나 항상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대, 어떤 상태, 마음의 상태, 어떤에 따라서 역사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를 귀신에게 안 뺏기면은 예? 귀신에게만 안 뺏긴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귀신 안 들려요. 마음이 의지가 약해. 의지가 약한 사람은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사람 중 귀신이 대부분 의지가 약했어요. 자기 의지가 이랬다 저랬다 의지를 작심삼일을 못 가요. 뭘 결정하네. 의지에 불을 태워야 돼요. 뭐라고요? 의지에 불을 태워야 돼요. 귀신하고 싸울 때는 죽기 살기요. 그냥 입을 안 담그고 그렇게 해야 돼. 귀신아 좀 나가줄래요? 나는 당신 싫은데요?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만 귀신 오 귀신도 인격체입니다. 무한을 당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도 인격체 때 우리가 저주하면 무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니다. 오지마! 그래 다음부터 안 오지. 난 상관없으니까 너 있으라. 그럼 나중에는 저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놈이. 처음부터 그냥 잘라버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예, 내 영의 기도가 중간에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 방언을 허용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귀신이 아예 처음부터 장악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귀신이 내 입술을 통해 말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나는 오직 주의 전. 예, 우리의 몸은 귀신의 집이 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전이라고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신 성전. 그래서 저는요, 내가 내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께 한창 내가 쾌겠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내가 이 아프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만들었으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내가 아프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쓰셔야 될 전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가지고 여기 조금만 무엇이 나도 여기 흘잖아요. 가! 진짜. 아마 위층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이 여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해다가도 바이러스가 여기 있어 이렇게 아니네.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요, 금방 나아요 병도. 예? 혹시 병이 이 귀신은요. 머리에 그 다음에 가슴에 배 쪽에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두통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가슴이 답답하거나 지속적으로 배 안이 계속한다.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손을 타고 내세요. 나! 예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나! 눈에다 힘을 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귀신도 다 보고 있으니까. 네.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귀신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요, 계속 침체 빠지고, 우중에 빠지고요, 뭐,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고, 안 하고 싶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전부 귀신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귀신에 대해서 용납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깨끗이 예수 이름을 쫓아내, 할렐루야. 예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귀신을 쫓아내는 걸 먼저 한 거예요. 왜? 귀신이 그만큼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절대 뜻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승리하는 자유인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는지 사람 속에 바깥의 역사